안녕하세요. 기준쌤입니다. 오늘은 서화판에 예쁜 튤립 일러스트를 그려볼 거예요. 수묵 일러스트 기법으로 채색 붓으로 튤립 형태를 색으로 나타내주고 붓펜으로 외곽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채색 붓에 옅은 핑크색과 좀 진한 자주색을 발색해 주시고요. 튤립의 모양을 이렇게 채색 붓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튤립의 꽃잎을 이렇게 한 장씩 그려주세요. 먼저 한 장을 그린 후에 옆에 꽃잎을 붙여서 그릴 때는 살짝 공간을 하얗게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조금 동그랗고 풍성하게 보이도록 통통하게 그려주세요. 전체적으로 옅은 핑크색이 붓에 묻어 있으니까 붓끝에만 자주색을 찍어주고 첫 번째 튤립 옆에 또 다른 튤립꽃을 그려줍니다. 한 붓에 연한 색부터 붓끝에 진한 색까지 묻어 있기 때문에 한 장의 꽃잎 안에서도 서로 조금씩 색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꽃을 여러 송이 그리실 때는 꽃의 모양과 방향, 크기를 조금씩 바꿔주면서 튤립꽃을 한 송이씩 그려주세요. 이렇게 뒤쪽에는 조금 작은 꽃몽오리만 있는 튤립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또 다른 꽃송이는 이렇게 옆쪽에 큰 꽃잎 옆쪽에 이렇게 붙여서도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먼저 튤립의 모양을 채색으로 나타내주고요. 나중에 먹선을 그어서 형태를 잡아줄 거예요. 지금 형태가 생각처럼 잘 안 나와도 선을 그어주면서 수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하게 채색을 해보세요. 튤립의 모양을 사진을 찾아보시면서 그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예쁘게 그리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튤립은 다른 튤립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해볼게요. 요즘에 튤립이 정말 다양한 색깔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핑크색 아니더라도 뭐 노란색이나 파랑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꽃송이를 이렇게 여러 개 그려주고요. 이제 꽃대를 그려볼 건데요. 녹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꽃의 줄기를 그려보겠습니다. 가운데로 꽃의 줄기를 그려서 모아주세요. 꽃잎 밑에 이렇게 꽃받침을 조금 더 굵게 삼각형으로 그려주시고 나머지 줄기는 최대한 가늘게 이렇게 그려서 가운데로 모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줄기를 그린 다음에 잎사귀를 그려줄 거니까 이렇게 먼저 줄기부터 꽃받침과 함께 그려주시고요. 이제 붓 전체에 녹색을 묻히셔서 이렇게 넓게 잎사귀를 그려줍니다. 튤립꽃의 잎은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걸 찾아보시면 이제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뻗어나가게 그려주시면 돼요. 우리가 붓으로 글씨를 쓸 때도 굵기 조절을 할 때 붓을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가 붓을 들었다가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해주잖아요. 잎사귀를 그리실 때도 이렇게 한 번에 그리실 때는 붓을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잎사귀 끝은 붓을 들어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붓을 쓰는 연습을 이렇게 강약 조절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글씨 쓰실 때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그림 그리실 때도 도움이 되세요. 수묵 일러스트는 서양화처럼 여러 번 덧칠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붓 쓰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꽃 주변에 이렇게 꽃 색깔 핑크색을 이렇게 동그랗게 찍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더 내줄게요. 이렇게 물감을 찍어서 동그랗게 표현을 해줄 때는 크기를 조금 뭐 크게 한 것도 있고 작게 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서 꽃 주변에 동그란 모양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구도를 잘 생각해 주시면서 조금 빈 부분이 있으시면 꽃을 더 그려 넣어 주션도 되고요. 이렇게 잎사귀를 좀 더 그려 넣어 주셔서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도 이렇게 물감이 떨어진 느낌을 내주셔도 돼요. 그리고 튤립의 모양이 이렇게 대충 잡아졌으면 글씨를 좀 써볼 거예요. 알맞은 글귀를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여백에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에너지가 있어요. 좋은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중 가장 좋은 에너지를 주는 말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마워라는 말을 평상시에 많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가족들,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튤립꽃 옆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귀를 적어주시고요. 붓펜으로 튤립의 선을 그려볼 거예요. 사실 가는 색필을 이용해서 먹물로 그려주시는 것이 원래 방법이지만 쉽게 이렇게 붓펜을 이용해 주셔도 돼요. 선을 그을 때는 검정색 선을 튤립 모양 그대로 똑바로 따주시면 오히려 더 어색해 보이고요. 이렇게 그은 듯 안 그은 듯 이렇게 살짝살짝 그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띄어놓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선을 강약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서 그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꽃의 모양이 나옵니다. 잎사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 면은 그으셨으면 다른 쪽은 좀 남겨놓으시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제 선을 그어서 튤립의 모양을 잡아주세요. 먹선을 너무 두껍게 그어주시면 꼭 디자인해 놓은 것처럼 저희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선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혹시 세필로 먹물을 이용해서 먹선을 그으시는 분들은 먹에 물을 조금 타서 먹선을 좀 옅게 만들어서 그어주세요. 이렇게 오늘 튤립 일러스트와 글귀까지 완성을 시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셔서 예쁘게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